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이 불거지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모두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불거졌던 의혹 대부분이 훗날 결국 진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서로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희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여론조사팀에서 콘텐츠 작성과 그리고 배포를 직접 도왔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입가격입니다. 부끄러움은 어느덧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직접 밝혀야 되고 그리고 수사당국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직접 나서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김건희 한동훈 댓글 조작 수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에 동의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사자입니다. 밝히십시오. 김건희 여사 밝히십시오. 그리고 댓글 조작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탄핵으로 가는 모든 길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정권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댓글 조작팀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가 이제 그 실체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 속에서 우리 여기에 함께한 분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모든 걸 걸고 결기 있게 국민의 요구를 하면 국민의 명령이라 그러면 거리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입장에 동참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김건희 여사의 성형 문제, 미용 문제, 인신공격 이런 거는 저도 지금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와이로 출국한 그 첫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흘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의 담당 변호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등 보수 매체 언론을 중심으로 갖가지
근거 없는 자료와 주장과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모든 그런 폭로 내용을 번복을 한다거나 혹은 뒤집어 엎는 말을 한다거나 기존에 알던 모든 인지된 사실들을 다시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하도 많은 반박들을 해왔으나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선물을 들고 기다렸던 남녀 대기자 두 사람은 대통령실 직원이었고 경호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대낮에 교통이 막힙니다. 용산에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서초동까지 무턱대고 오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 보고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그 행정관이 반드시 여사의 측근 비서에게 시간을 조율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조율한 것을 제시해달라고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이튿날 반박한 내용이 바로 6페이지짜리 전 언론에 공개된 그 성명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누구라도 이것이 거짓임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서를 작성한 그 폴도 문서 작성한 걸 근거로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전혀 제가 도착한 시간, 제가 접견한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용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이 일치하지를 않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실의 보고서는 일급 문서 혹은 특급 문서입니다. 그 일급 문서되는 대통령실의 문서를 종이 가방에 두 개의 종이 가방과 또 신라 면세점 에코백에 담아서 그 먼 곳에서 서초동까지 들고 왔다고 하는 이 궤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반드시 그 행정관은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뿐더러 김건희 여사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갖가지 죄목이 붙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저녁 오후 5시 서울의 소리 김앤장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제가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저는 그 이종호 녹취록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기사에 보면 이종호 녹취록에 삼부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녹취록 시기와 그 다음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갔던 시기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자금을 지원하고 발표했다고 발표했던 시기와 그리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주식이 4배 가까이 올라가는 시기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도 간단히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너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국민분들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한 해명 자체는 더 과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의 그 녹취록에서는 VIP가 언급이 되었고 그 VIP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과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이창명주 시민연대는 한동훈 댓글 조작팀, 김건희 댓글 조작팀, 그리고 김건희가 이번 경선에 개입하는 문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한동훈이 직접 주장하였죠. 법무장관의 주장이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오늘 한동훈이 나경원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로비를 했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정당법 위반,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이제는 김건희 윤석열 종합특검법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그 죄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혀 지금 4년째, 5년째 되어가는 김건희의 학력조작, 주가조작, 잔고조작, 그리고 최근에 국정농단, 서울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뇌물 단 하나도 수사하고 소환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당만 탈탈 뜨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수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열받는 일입니다. 그 부분 저희는 줄기차게 고발하고 특검을 강득권님 등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